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HPSP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하루도 우리 또 HPSP 주주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한 가지 먼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미장이 어제 뭐 그냥 좀 변동성을 보여줬고,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양매도로 빠졌어요. 양매도가 나오면서 빠졌다 이 말입니다. 양매도가 나오면서 빠졌는데 시장 하락의 이유를 찾아보자라고 하면은 뭐 금리 인상 뭐 이딴 얘기 나오고 여러분들 때려 죽여도 금리 인상 없습니다. 예. 때려 죽여도 금리 인상 없으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 신경 쓰지도 마시고 그냥 관심도 갖지 마세요. 그냥 최근에 시장이 꽤 올라오다 보니까 한번 조정을 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시장이 뻘소리하고 헛소리 하는 것에 너무 영향 받으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HPSP 시작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반도체 어땠어요? 전반적으로 다 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반도체가 약했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또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다? 지금 반도체가 사실 꽤 많이 올라왔어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한 3개월을 내리달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엔비디아가 끌고 온게 팩트죠. 뭐 삼성 핸드폰 출시부터 해가지고 엔비디아까지 해가지고 쫙 끌어올렸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게 당연히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과연 궁금증은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뭘로 움직일까? 뭐 때문에 움직일까? 이런 것들 한번 우리가 꼭 살펴봐야겠죠. 도대체 왜? 뭐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 엔비디아, 뭐 갤럭시, 뭐 이런 온디바이스 AI 이런 것보다 더큰 재료가 뭐가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야만 뭐예요? 그래야만. 그래야만 내가 이거를 수익 중이면은 수익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홀딩을 해서 더 버틸지, 아니면 아 이제 뭔가 좋은 얘기들을 다 끌어다 쓴것 같아, 다 갖다 쓴것 같아라고 했을 때, 다 갖다 쓴것 같아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는 아, 더뭐 엄청 파워풀한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은데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정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판단이 지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과연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릴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아니 나는 더 보는데 난 무조건 더 봐야지 이거 가지고 지금 뭐 누구 코에 붙여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지 고민을 한번 해볼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단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사실 의심할 여지는 없어요.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만, 제가 우려한다라고 했을 때 우려의 뉘앙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딱 한 가지죠. 뭐? 이미 시세가 많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추세를 만약에 여기서 역 N자로 밀어버린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혹은 반대로 여기 위에서 W자를 만들고 다시 반등을 줄때난 어떻게 할 건지. 나는 버티면서 이걸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 이거 버티다가 수익, 아, 먹을 것도 덜 먹을 수밖에 없겠는데? 혹은 내가 위에서 매수를 열심히 했다면 이거 손실이에요. 존버밖에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투자를 할 건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최근에 바이오도 다시 올라가고 있고, 2차 전지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오늘 많이 빠졌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야만 내가 있는 수익을 잘 지키고 손실이다라고 했을 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단기적으로 포지션을 보면은 당연히 뭐예요? 여기 전고점 지켜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못 지키더라도 나중에 올라올 수 있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 여기서 만약에 어디까지 조정을 만들어 줄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뭐다? 예측하고 예상하면 안 돼요. 내가 매수를 하기 전에도 매수의 이유를 생각해 놔야 되고, 매수를 했다, 에? 매수를 했어. 그러면 또 뭐도 생각해야 돼요? 뭐도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면 내가 어떻게 대응하지?
저렇게 움직이면 내가 어떻게 대응하지와 같은 그런 어떤 거 시나리오적인 부분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부터 쭉 끌고 왔을 때 뭐예요? 사실 시장의 영향도 덜 받은 게 사실이고 시장의 영향도 크게 받지도 않았고 그저 제 값만 받아도 완전 땡큐인 종목이었어요. 근데 미리 만약에 HPSB가 선반영을 받았고 그리고 최근에 3개월 동안 반도체에 굉장히 강세에 힘입어서 올라갔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현실적으로? 뭐? 실적.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이해되시죠?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다? 실적밖에 없다. 네. 실적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한 5월달 돼야 이제 4월달 말부터 이제 5월달 초중 돼야 이제 뭐가 나와요? 실적들이 나오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시나리오를 세워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사실 올라가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어떤 종목?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은 높게 사더라도 혹여나 내가 고점에서 상대적으로 매수했다 하더라도 비중 관리만 잘하고 좋은 종목이다라는 전제 하에는 어떻게 돼요? 밑에서 매수해주는 사람들이 계속 있습니다. 예, 매수 대기 자금들도 무조건 있고요. 예, 그랬을 때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온다 한들 나도 같이 좀 실현하고 그런 다음에 밑으로 내려왔을 때 다시 좀 담아보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조금 테크니컬한 부분이 좀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야 수익을 쌓아갈 수 있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는 게 뭐예요? 매수 빡 해놓고 빠지면 물타다가 존버 올라가면 내가 잘한 거고 빠지면 네가 잘못한 거고 이 투자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 뭐 한두 종목에서는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언정 예, 두세 종목 네다섯 종목에서는 예, 절대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뭐 하셔야 돼요? 항상 내가 매수를 해놓고 난 다음엔 어떤 식으로 주식을 종목을 끌고 갈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꼭 세워두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린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전제를 까는 거예요. 만약에 이 흐름이 보인다 전고점 지지받고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홀딩하면 되는 거죠. 난 좀 더 높게 봐야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 올라올 거야 라고 하면서 무비판 쪽으로 그냥 버틸 거냐 이거죠. 제 포커스는 결국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챙기되 내가 굳이 안 뱉어도 되는 에? 안 뱉어도 되는 수익을 뱉지 말자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도 홍대TV는 지금 감사보고서 시즌이에요, 여러분들. 예, 지금 진짜 종목 감사보고서 잘못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작살 나는 겁니다. 오늘 누가 스타트 끊어줬어요? 예, 스타트 끊었죠? 이유 없이 박살 난다 라고 하면 뭐예요? 기업에 문제 있나? 그런 종목들 올해 요번 달은 그런 종목들만 피해도 굉장히 잘한 투자예요. 예, 근데 저희는 수익까지 내어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10% 이상 수익 챙기고 단기 종목 4% 이상 수익을 또 챙기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저희 이제 무료체험 100기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왔던 체험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만들어갈 체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꼭 HPSP 보고 왔다라고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HPSP 주주분들이 이제 안 계세요. 예, 진짜 완전 인기도 없고 완전 시장에서 도대체 HPSP가 뭐야 할 때부터 영상 꾸준히 찍었는데 예, 뭐 그때 분들 뭐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종목 바꾸면 HPSP도 못 보니까 우리 또 체험 신청 많이 해주시고 예, 같이 오셔서 수익도 같이 짱짱하게 잘 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요. 무료 종목 신청 HPSP 보고 왔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